시청자 여러분, 개표장의 개표 절차가 궁금하셨죠? 어떻게 개표가 진행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구시공위원회에 보관된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외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정당 추천위원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이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경찰관과 동반하여 개표소로 이동됩니다. 또한 선거일의 투표소의 투표함도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경비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부를 거쳐 개표소의 투표함 적치, 장소에 적치한 후 개표참관인이 투표함을 봉쇄, 봉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원장의 개함 선언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개함부는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별로 가지런히 정리하는 곳입니다.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의 봉쇄 및 특수 봉인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면 개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함부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지를 단순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구로 구분하여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개표 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금융권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직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함부에서 선거별로 가지런히 정리한 투표지는 운반 용기에 남겨 투표지 분류기 운용부로 인계됩니다.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기표 위치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배정된 적재함에 투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표 모양이 온전하지 않거나 무효표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가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는 재확인되는 투표지 적재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개표 사무원은 적재함에 투표지가 100매가 차면 투표지를 꺼내 고무 밴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 위에 유효 투표 집계선을 올리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개수를 기재한 미분류 투표지 표시선 전을 올려놓고 고무밴딩한 후 개표사항표와 함께 심사 집계부로 인계합니다. 4.15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지의 길이가 길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투표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습니다. 심사 집계부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가 되었는지, 개수가 일치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별한 후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개표 사무원은 분류된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개표 참관인은 이 과정을 참관하고 촬영도 할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표와 무효표로 분류하고, 무효표는 유효투표 집계전을 후보자별로, 투표수는 집계하고, 유효투표 집계전을 작성하여 각각 올려놓습니다. 분류된 투표지의 심사가 끝나면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여 유효투표 집계전에 투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비례투표지 심사 개수기도 많은 정당들의 참여가 예상되어 39명의 정당 후보자까지 분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작동 원리는 이전 것과 동일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개표 사항표에 분류된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의 후보자별 분류 매수를 기재하고 마지막에 두 개의 수치를 합산하여 이 수치가 바로 후보자별 득표수가 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개표 사항표 확인석에서 개표 사항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 투표 투표수 등을 검열한 후 위원장이 개표 사항표에 의해 후보자별 투표수를 공표합니다. 위원장이 공표한 후 투표지와 개표 사항표는 본부석으로 인계됩니다. 본부석에서는 개표 사항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 투표수를 개표 입력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개표 사항표와 입력된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위원회는 개표 사항표를 시도위원회로 팩스로 송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 사항표와 입력된 개표 결과를 비교 확인합니다. 또한 개표 사항표는 복사하여 개표소에 개표 사항표 게시판에 첨부하고 참관인이 원하는 경우 복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표 참관인은 개표 사항표와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 인터넷으로 공개돼 수치가 비교, 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 참관인은 개표 사항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개표장에 없는 정당 후보자들에게 송부할 수 있으므로 개표 참관인 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언론 관계자,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개표 단위에 따라 투표부 또는 읍면동 단위로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수를 구분하고 투표지 보관 봉투 또는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한 후 위원장이 봉인하여 투표록 또는 관계 서류와 함께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개표의 모든 과정을 보셨습니다. 보신 반대로 개표장에서는 부정이나 실수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표 상황표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투표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확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표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완산구 삼선삼동 유령투표지 10표,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거짓말이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바로 삼선삼동 비례대표 개표상황표가 되겠습니다. 개표사무원들의 실수로 떠넘긴다면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싸웁시다. 함께 싸웁시다. 부정선거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삼선삼동 비례대표 개표사항표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명백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시 완산구 삼선삼동에서 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싸웁시다. 감사합니다.